자, 45번 질문 있으면 하자. 45번 문제. 자, 보자. 함수 f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은, 근데 함수 아까 어찌 해드라고 지금. 비가, 비가 좀 와서 좀 시원해지긴 해야 돼. f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은, x 더하기 a에, 그 다음 누구라고 돼 있지? cosine x라고 돼 있고, 그 a가 지금 1보다 크대. 자, 그런데, x가 범위가 0에서 몇 파이까지일 때, 2파이까지일 때 무슨 속값이 얘들아? 극속값이 빵이 되게 할 때 fx의 극대를 구하래. fx의 극대. 자, 여기 봐봐. 일단 보면 일단 극소도 조사하고 지금 모두 조사하는 얘기니까 극대도 조사하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저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할 건데, 자 일단 더 풀을 빨리 구해봐봐. 그럼 f'x가 뭐가 되는 거냐면 1-a의 누구 x가 되는 거냐면 sin x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일단 뭐 해야 되는 게, 너희 걸 빵 보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 방정식을 일단 풀어야 돼. 자, 그럼 넘겨봐봐. 넘어가고 a를 나눠버리면은 sin x가 일단 뭐가 되는 거냐면은 a분의 1이 돼야 돼. 맞지? 그러면 자, 일단 a분의 1은 몰라. 근데 a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지금 뭐라는 거냐면 a가 몇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큰 거니까 그의 역수인 a분의 1은 일단 몇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고, 어찌됐든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양수인 거니까 당연히 누구보다 커야 되는 거냐면 0보다는 커야 돼. 맞지?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범위도 지금 0에서 몇 파이까지? 2파이까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일단 내 조각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 자, 내 조각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사인 함수, 사인 함수, 사인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최대 값은 사인 x는 1인 거지. 그렇지? 맞지? 그러면 y꼴 누구분의 1을 놔야 되는 거야? a분의 1을 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y꼴 a분의 1을 놔볼게. 자, 그런데 여기서 판단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연습할 건데, 자, 이렇게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 판단할 때 어쨌든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y꼴 a분의 1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확실한 거는 지금 교점이야. 다시 무슨 점이야? 확실한 건 교점 몇 개 있다는 거지? 두 개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 그리고 이게 a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지점을 알아낼 도리는 없어. 맞지? 그치?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니까 뭐 해야 돼? 잡아야 돼. 일단 알파베타라고 잡아놔봐. 일단 알파베타라고 잡아놓으면은 어서 봐. 아, 왜 전화를 안 받아주는 거야. 빨리 와. 자, 여기서 일단 판단한 게 뭐 있냐면은 알파베타 좌우측에서의 부호 변화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원래 함수를 끌고 와. 원래 함수를 끌고 와서, 자, 잘 들어봐. 원래 함수를 끌고 와서 사실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있냐면 sin x 넘겨봐봐. 그럼 누구 분의 1 마이너스 얘들아? a분의 1 마이너스 누구 x지 얘들아? sin x거든. 자,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요 방정식이 나오게 이 식을 조져야 돼. 그럼 해봐. sin x 앞에 지금 a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간단한 거야. 그래서 그 식을 어떻게 끌고 오면 되는 거냐면 sin x 앞에서 a를 제거해. 알겠지? 그럼 a를 제거하려면 누구를 묶어버려야 될까? a를 묶어버려. 그러면 1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누구 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고 얘들아? a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빼기에 누구 x가 돼버리냐면 sin x가 돼버린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부호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a는 어차피 양수야. 맞지 얘들아? 그럼 봐봐. 알파보다 작아. 다시 누구보다 작아? 알파보다 작으면 하얀 sin x가 a분의 1보다는 어때? 아래쪽에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a분의 1이 더 큰 거라고. 그치? 그럼 큰 것 되기 작은 거 했으니까 이쪽에서 부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양수가 되어버린다고. 맞니 여러분들? 그럼 이거 넘어오면 부호가 뭐가 됐을까? 마이너스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뀌었을까? 플러스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증감표를 작성하자고. 증감표를. 자, 일단 알파베타 찍어놓을게. 알파베타 하나 더. 얘들아, 챙겨야 될 게 뭐야? 알파베타의 합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 있는 몇 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에 두 배 돼야 돼. 맞지? 주야, 너 무슨 요즘 뭔 일 있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짜증이 다 묻어있냐? 누가 열받게 하냐, 요즘? 아니야? 아, 오늘 오는 게 짜증이 났다고? 아, 그래,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자, 그러면 그거 좀 봐. 부호 변화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고 음에서 음으로 바뀐 거니까. 야, 그럼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해. 여기까지는 하는데,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부호 판단이란 말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만 봐. sin x 앞에서 누가 떨궈져 나갔어? a 떨궈져 나갔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sin x 앞에 a를 제거하려면 a를 앞으로 묶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A를 묶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방정식이 항상 등장해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냐 여러분들? 그러면 어찌하다가 도와줘봐 얘들아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 뭐한 거지? 증가한 게 이제 누구 X의 그래프야? FX의 그래프야. 맞니?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 챙겨야 될 게 또 왜 뭐냐면은 이 이유도 조금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한 건데 놓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알파일 때 같고 베타일 때 같은 거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x 이퀄 알파 베타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인 알파도 누구 분의 1인 거고 a분의 1인 거고 사인 베타도 누구 분의 1인 거냐면은 a분의 1. 요거를 좀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럼 해봐. 무슨 속값이 빵이라고 그랬어? 극속값이 빵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극속값이 빵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점의 y 값이 빵이라니. 그럼 뭐 말인 거냐면은 f의 베타가 빵이라는 얘기야. 맞지? 그럼 f의 베타가 빵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자고. 그럼 f 베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베타 플러스 a 코사인 베타가 뭐가 나오냐면 빵 나왔단 말이야. 맞지? 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이유가 또 좀 힘들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다른 얘기지. 그치? 할 거 있으면 무슨 속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극속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챙겼어야 돼. 뭘 챙겼어야 되는 거냐면 아까 이거 딱 가운데 몇 분의 파이니까 얘들아 2분의 파이니까 맞니? 자, 잘 따라와봐 잘 따라와봐. 참고 다시 누구 플러스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항상 누구야 얘들아? 파이지. 그치? 잘 들어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누구 알파를 구해야 돼 이제? F알파 극소값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극대값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뭐인 거냐면은 알파 플러스의 A의 코사인 알파 구해야 돼. 맞지? 그러면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장난치고 쳐버리죠. 즉 우리가 필요한 게 뭐인 거냐면 지금 알파에 대한 식이 필요해요. 누구에 대한 식이? 알파에 대한 식. 자 들어봐봐. 구하라고 하는 게 F알파야.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플러스 A 코사인 알파가 필요한 거야. 맞지? 그치?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베타에 대한 식밖에 지금 없단 말이야. 맞니 여러분들? 그럼 베타를 지금부터 누구로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냐면 알파로 바꿔치기 해야 돼. 맞지? 돼? 그런 방법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게 누구 마이너스 알파가 돼?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집어넣어. 시작. 누구 베타는? F 베타는 베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 들어와.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플러스에 A의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왔어. 맞니 여러분들? 자 이 식을 정리해봐. 그러면 이 식은 분명히 빵이라 했어. 분명히 빵이야. 그럼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잘 봐. 이거 몇 사각이지? 2사각이지 맞지 얘들아? 2사분면에서 코사인 건 뭐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A인데 파인 거니까 그대로 코사인 알파가 된단 말이야. 어떡하겠어 여러분들? 그럼 해봐. 요게 지금 뭐인 거냐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반대부호잖아. 그렇잖아. 이해됐니? 결론적으로 너는 뭐가 된 거냐면은 파이 마이너스 누구 알파가 된 거야? F알파가 돼버린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빵이라고 됐어. 이 값이 빵이라고 맞지? 그지? 그러니까 됐어. 구하려고 하는 누구 알파가 극대값 맞니 얘들아? 이게 누가 될 수밖에 없다?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치? 자, 나이도가 조금 있던 문제야. 나이도가 조금 있던 문제인데 그 얘는 여러분들 공부를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아. 자 찍으시고 지우야 첫 번째 프린터 없니? 막 지난번 프린터? 두 개 갖고 와 했는데 잠깐만 줘봐. 참 잠깐만 참 얘가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야. 나오게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잡아줘. 하나.
그 sin x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치? 그러면 sin x 앞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있는 거냐? 이건 쉬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도함수 구했더니, 무슨 함수 구했더니 얘들아? 도함수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도함수 구했더니 3 플러스 a에 뭐 예를 들어서 cosx 이렇게 나왔어. 이런 걸 좀 힘들어요, 이런 걸. 자, 그러면 이 꿀빵 나열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풀어보면 시작. 누구 x가 cosx가 마이너스 1분의 3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푼단 말이야, 이거는. 이건 푸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양수라고 치자고, a가 양수면 코사인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건 음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3이 들어오는데 교점을 잡거든. 모르는 게 잡는 거야, 알파벳 다, 맞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가 누구지? 지금 파이잖아, 맞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파이 돼야 돼? 2파이 돼야 되거든, 맞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갑이를 그릴 거야. 분명히 알파 찍고 베타 찍을 건데 이 좌우측에서의 부호파나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해. 그러면 자, 원래 공격식 봐봐, 이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 꼬라지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코사인 x 앞에 지금 뭐 있어 없어, 얘들아?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럼 이거 또 마찬가지로 누구를 묶어버릴 거야, 얘들아. a를 묶어버려. 좀 해봐, 2분의 3에다가, 맞니? 문제가 뭐냐면 a분의 3에다가 플러스의 코사인 x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인 거냐면 코사인 x는 있는데 누가 있니? 빼기 a분의 3이잖아. 아니, 누구라고 얘들아?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빼기 a분의 3이 돼야 돼, 그치? 맞니? 자, 그러면 뭘 고민해? 앞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주면서 여기다가 뭘 달아버릴 거야? 마이너스 달아볼까? 제대로 푼 거 맞아? 아니지. 자, 그래서 빼기 a분의 3이 나와야 되잖아. 다시 빼기 누구분의 3이 나와야 돼, 얘들아? 이해하게 뭐야? 코사인 x 더하기 a 더하기 3이잖아, 맞죠, 얘들아? 이해됐니? 그런데 대소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새끼는 코사인, 그러니까 크기 비교하는 건 더하기 갖고는 안 돼, 맞잖아, 얘들아? 빼기 갖고 해야 되고, 빼기 갖고 해야 되고. 그래서 a분의 3을 빼기에 빼기 a분의 3으로 가버리면 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럼 해봐, 얘들아. 자, 잘 봐. 알파보다 작을 때, 누구보다 작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코사인 x가 더 위에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코사인 더 큰 거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였으니까 이때 그거 뭐 돼, 얘들아? 플러스 되잖아. 이거 하나만 버티면 돼. 그럼 그 다음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떻게 되는지 이해됐지, 그치? 자, 이렇게 더하기를 더하기를 해서 빼기 뽑아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꼭 좀 챙겼으면 좋겠어. 얘들아, 질문 다 해야 돼, 오늘. 다 해야 돼. 자, 다음 46번 질문 있으면 하자. 46번 이때. 자, 이번에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시작. 뭐라고 돼 있지? 함수 누구 x가 fx가 누구의 x승에다가 2x승에다가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라고 돼 있어. 자, 이거가 무슨 값을 갖지 않은데? 극점이 없대, 맞지? 도와줘봐. 극점을 갖지 않을 때 a의 최소 구하래. a의 최소. 그럼 너 극값이 없대, 맞니 여러분들? 할 거 하나더라. 무슨 함수까지 조사해야 돼? 도함수 조사하는 거야. 자, 도함수 조사하자. 그럼 누구 프라임 x는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한 다음에 더하기에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시작 2x 더하기 2가 되지, 그치? 얘들아, 선생님 지금 뭐 했어? 세로로 바꿔버렸지. 그래서 뭐로 바꿔버렸다고, 얘들아? 보기 편해서 그래. 이런 함수에 대해서. 지수함수 곱하기 이차함수는 앞에 분비분할 때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세로로 놔버리는 게 편해. 그럼 누구 x로 누구 x승으로 묶어버릴까? 시작. 뭐 됐니? 누구 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됐어, 맞지 얘들아? 이해됐니 여러분들? 그럼 무슨 점이 없으려면 부호나 발생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너가 항상 무슨 수야? 양수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너 잘 봐. 너 요거 2차함계수 양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요 속에 있는 2차함수가 x축 기준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하고 여기서 무슨 변화가 발생해 버려? 부호 변화 발생해 버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뭐 하던가 접하던가 아니면 뭐 해야 돼, 얘들아? 떠야 돼, 맞지? 그럼 얘들아, 무슨 식으로 이제 소환해야 돼? 3에 소환해야 되지, 그치? 자, 여기 2야? 아, 4야? 그럼 빨리 4분의 1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시작. 나눠버리면 2 된 거다, 맞지 얘들아? 제곱하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 4배 없고 너인 거니까 a 마이너스 2,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허근 또는 중근이어야 돼, 맞지? 알아들었니?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빼기 a를 넘겨버리면 a 빼기 a 넘어왔어. a는 크거나 같아 얼마인 거니까 2인 거니까 a의 최소값 얼마가 돼야 돼? 2가 정답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다시 한번 챙기시고 필요 한번 찍으시고 넘어갑시다.
시원해. 아, 시원해. 아, 6분 상관 앞에 말라고? 어? 어, 좀 군인상인데. 집안에 군인 없으시니? 아, 진짜? 자, 47번이야. 아, 47번 질문? 똑같이 극값 같지 않은데? 넘어가도 돼? 48번 질문? 48번. 자,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은, 사인까지 섞였어. 헤이,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는 선생한테 배운 게 있어. 헤이, 프리 잘 들어봐. 프리 잘 들어봐. 얘들아, 기억나니? 이렇게 사인 함수 있다. 아니, 모션 함수 있다, 얘들아. 원점이었다, 맞지? 잠깐만. 이 점들, 점들마다 내가 다 변곡점이라고 그랬지. 그치? 얘들아, 사인 함수 원점에서의 접선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y는 x. 그래, 기울 1이라고 그랬지, 그치? 얘는 기울기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1. 이걸 외워달라 그랬잖아.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사인 함수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조각 접근값 얼마? 1. 맞지 얘들아? 그럼 얘들아, 만약에 사인 3x 돼버리면은 이거 한 조각 접근값? 그렇지, 3분의 1. 맞지, 몇 분의 1 얘들아? 이런 거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은, 들어봐봐. fx가 있어. x 더하기에, 도와줘봐. k의 누구 x야? 사인 x야. 질문 잘했어. 자, 이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한번 적용되는 점 봐봐. 네가 무슨 값을 가져야 돼? 그럼 부호변화 있어야 되지, 도함수에. 맞지? 그럼 얘들아, 하자. 똑같이 하자. 우리가 어차피 조사할 건 도함수야. 한번 해봐. 몇 플러스? 1 플러스 k. 에이, 이건 아니네. 이 문제는 아니야. 됐지? 자, 그러면 이 꼴빵으로나 똑같은 거네.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누구 x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누구 분의 1 대 k 분의 1 되어야 돼. 맞지? 그러면 코사인을 4조각만 소환해봐. 자, 이번에 극값을 갖는단다. 무슨 값을 갖는다 얘들아? 돼? 그러면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빼기 k 분의 1 이렇게 위에 있으면 돼, 안 돼? 교점 없지, 그치? 교점 없으면 부호변화 발생이 안 돼. 안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지. 그지?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빼기 k 질문 접하면 돼, 안 돼? 접하면? 접해도 부호변화 없잖아. 아니, 뭔 말? 빼기 k분의 예를 들어서 여기 극소에서 이렇게 접해버렸어. 이러면 부호변화 있을까 없을까? 없지. 계속 코사인이 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빼기 k분의 1의 범위가 빼기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이 계산 맡길게. 찍어. 다음 49번 질문. 자, 49번. 그 얘기 좀 해봐. 잠깐만, 얘들아. 동결쌤하고 정적분 정해? 리미트 치구만. 어? 맞아. 정적분 정의 안 했어? 리미트 치구만 인테그랄을 바뀌는 거? 안 했어? 진도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진도?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 이거 이 책 몇, 첫 번째 책이야, 두 번? 몇 번째로 보는 거였지? 졸업방학 때 진도 안 나갔어. 아, 한 번 다 나갔어. 한 번 다 나갔지? 네. 근데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을 바뀌는 거 이해돼? 알았어. 과격하네. 오늘 할게. 알겠지? 오늘 할 건데 쉽게 해, 얘들아. 아이고. 자, y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8에 누구의 x 승이냐면 2x 승이다. 네? 얘들아, 잠깐만. 조만간 얘기할 건데, 이렇게 요 2의 x 승 옆에 외차함수 또는 2차함수 그렇지, 그치? 맞니 얘들아? 근데 저 그래프는 사실 되게 빨리 그려야 돼. 그래서 이제 꿀팁을 하나 알려주냐면, 이 함수는 무조건 얘 기반이야. 몇 차함수 기반이야? 1차함수 기반이야. 저거 일단 그려봐야 돼. 빼기 2x 더하기 8. 질문. 오른쪽 끝에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맞지? 일단 이렇게 찍 그리는 거야. 여기 얼마야? 4잖아, 맞지? 그럼 선생님한테 배운 정근선은 알겠지? 이거 x 어디로 보내면? 아니, 무한대면 이거 무한대 음에 뭐
얘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 분모로 내려가야 돼. 나한테 배운 점검성 구조 뭐야? 2x 승분의 무슨 함수 구조야? 다함수 구조. 그치? 그럼 얘가 분모로 내려가려면 x를 어디로 보내야 돼? 음의 무한대로 보내야 돼. 2의 음의 무한대승이 돼야 2의 무한대승분의 1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x를 어디로 보내버리면? 음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빵으로 가지. 그치? 근데 이 1차함수 잘 봐. 양의 무한대로 날아가고 있지.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 그치? 네. 왼쪽으로 보낼 때. 근데 얼마로 잡아 끌어내린대? 빵으로 잡아 끌어내린대. 맞니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냐면 이렇게 그려. 이 함수의 그래프 여기 나중에 할 거고 조만간 할 거고. 자 해봐. 구간 음의 무한대에서 n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석하자야 되나. 안 되면 음의 무한대에서 어디까지요? n까지지. 그치? 네. 그럼 n보다 어떤 커 작아? 음의 무한대에서 n까지래. 그럼 n보다 어떤 지점이야? 작은 지점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때 네. 나가지마. 내용 빨리 바꾸라고. x가 작아 누구보다는. 네. n보다. 맞니 여러분들? 네. n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어디로 볼록이라고 그랬냐면 지금 아래로 볼록이래. 다시 어디로 볼록? 야, 이거 외우기 힘드니? 잠깐만. 아래로 볼록이면 이게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라고. 이게 아래로 볼록이지. 그치? 우리 중3 때 2차함수 배우지. 그치? 지금 이렇게 되라고. A 양수의 함수 양수야. 맞지? 그리고 그걸로 외워.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의 함수 양수야. 위로 볼록이면 음수야. 그리고 이렇게 외워. 차라리 그냥 힘들어. 잠깐 S 외우려고 하죠. 힘들게 외우죠. 중3과정은 기억해. 중3과정은 이거 아래로 보면 맞지? 그치? 2차함수 양수야 함수. 양수 지금 이게 함수다. 양수야 매칭을 시켜버리라고 차라리. 이렇게 되지? 되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중3 때 이거 아니? 엄지 아래로 볼록 이거면 위로 볼록. 맞지? 맞니?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이거니까. 맞니? 이 계도 함수 부호가 0보다 어때요? 돼? 그거랑 같아요. 돼? 네? 그럼 몇 개 다음 주어서 하는 얘기야? 이게 다음 주어서 하는 얘기야. 다음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n보다 작을 때야. 맞지? 네? 그럼 뭐 이 함수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빨리 이게 다음 주 구해. y 플라이 비콜 앞에 거 미분하자 빼기 2 곱하기 2x 승이지. 그치? 네. 더하기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자 누구의 x 승? 2x 승. 그치? 네. 좀 전에 얘기했잖아. 2x 승 날아붙은 함수 미분할 때는 이렇게 세로 셈해. 다시 뭐하라고 여러분들? 세로 셈해. 자 그러면 계산하자. 그러면 빼기 몇 x에다가 8 빼기 2인 거니까 더하기 6 나왔지. 그치? 돼? 됐어? 그럼 이제 이게 더하고 더하자. y2 플라이 x 앞에 거 미분하자 마이너스 2의 누구의 x승에다가. 맞니? 그럼 뒤에 거 내비 두고 뒤에 거 미분하자 이거지? 됐니? 그럼 이제 이게 다음 정리하자. 누구 플라이비? 마이너스 2x에다가 2x승 묶었다고 친다면 요거하고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마이너스 2x에다 600이 인가니까 더하기 얼마 남았어? 네. 맞지 얘들아? 네. 그럼 이제 이제부터 너 부호조사하면 되는 거야. 너 부호조사. 그럼 너 빵 되는 값 얼마야? 네. 2잖아. 맞지? 네. 그럼 숫자 2가 있어. 지금 앞에 그래. 똑같은 거 하면 똑같은 거. 숫자 2를 그려. 그럼 이 함수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치? 네. 그럼 부호가 양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이 이전까지 2개도 함수 부호 양수야. 맞지? 네. 2차 함계수 양수야. 그럼 이렇게 생겨 거지. 그치? 네. 이거 엄지 모양 보여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디로 볼록인 거야? 아래로 볼록인 거야? 이때부터 어디로 볼록인 거야? 위로 볼록. 되지? 그럼 저기 있는 n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됐어?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인 거냐면은 자연수 누구의 개수를 구하래. 하나밖에 없네. 그치? 이보다 작은 거니까. 그치? 맞아? 정답 1번 맞니? 너 들어가나? 갑자기 헷갈리네. 두 개네? 아 이까지 들어가지? 누구까지? 이까지. 이까지는 아래로 볼록일 테니까 거기서 변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지 n이 몇 보다 x가 누구보다 작을 n보다 작은 거잖아. 네. 그 n이 무슨 수라고? 자연수래. 다시 누구래? 자연수. 갑자기 헷갈리네. 다시 n. 그럼 n은 일단 누구 여도 돼. 그치? 네. 아 여도 되네. 몇보다 작은 거니까. 누구 더
2보다 작아. 하지만 3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오케이. 몇 개 돼야 돼? 두 개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됐어? 아, 너봐. X는 1보다 작아요. 아래로 부르면 맞잖아. 그렇잖아. 네. X가 2보다 작아요. 아래로 부르면 맞잖아. 그렇잖아. 3등면 X가 3보다 작아요. 3일 때 3과 2 사이에서 어디로 부르면 나오니까? 위로 부르면 나오니까. 그치? 찍으시고. 자, 마지막 프린트 가자, 얘들아. 마지막 프린트. 관심 좀 가져보고 와. 잠깐만. 자, 마지막 프린트인데 여러분들이 분명 1번부터 죽 썼을 거예요. 몇 번부터? 분명 1번부터 죽 썼을 거예요. 자, 이거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도 잘 들어. 오늘 원래 좀 다 왔었으면 했는데 시험 들어간 친구도 있고 가족 여행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꼭 챙겨 들어야 돼. 저기 봐봐. 선생님 얘기를 쭉 들어봐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 정조권의 정의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다. 얘들아, 정의라고 하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거든. 돼? 핵심이 뭐냐면 얘들아, 잊지 말고 정조권의 K는 무조건 예를 줘. 자, 이거 봐. 누구분의 K처럼? 되게 쉬워. 그리고 얘들아, 되게 쉬우니까 다 같이 무조건 누구 잡아야 되나? 엠브레 K 잡아. 근데 이게 뭔 문제인데요? 아, 이게 뭔 문제냐면은 이게 말뜻이 보인 거냐면은 뭔가 리미트 시그마가, 아니 무슨 뜻 시그마가? 뭔가 인테그랄 바뀌는 구조야. 돼? 그래서 이 엠브레 K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XK 안에 있다. 다시 누구 K? XK 안에 있다. 저게 뭔지만 이해하면은, 내가 선생님 지금까지 26년 강의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미리 알아들었던 학생은 진짜 농담 안 하고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막 예전에 막 7등과 8등과 막 그런 학생들도 이거는 해. 되게 절차가 간단해, 얘들아, 알겠지? 자, 근데 이론을 들어봐봐. 이론을. 정조권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다 쳐. 자. 구간 A에서 B까지, 다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B까지. 이 면적권은 정조권이잖아, 맞지? 돼? 그런데 이런 교를 쓰기 시작한 건 지금 채 200년도 안 됐어. 그 전까지는 다 이걸로 계산했어. 그 전까지.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극한 기호 나오기 전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약간의 오차가 있었어. 다시 뭐가 있었다 해도? 그렇죠. 약간의 오차가 있었어. 아, 토끼들까지 뜨고 드릴 필요는 없어. 편안하게 들어. 쉬우니까. 이해하게 쉽게 얘기해줄게. 자, 그래서 문제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A부터 B까지를, 다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또는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은 닫힌 구간 A, B라고 표현해.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치? 저 구간을 N등분하게 돼. 몇 등분? N등분. 근데 저희 가르쳐다가 뭐 2N등분 바뀌기도 하고 3N등분 바뀌기도 하는데 여기서 정시 준비하는, 그리고 들어,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냥 거저주는 한 문제. 이해되니? 물론 뭐 여기 숨쉬고 다시 하셔야 되겠지만 거저주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몇 등분 했으니까.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이렇게 뭔가 길이가 있는데 이걸 2등분 할 거야. 몇 등분 할 거야? 2등분이면 좀 하나 찍으면 되는 거지. 4등분이면 점 3개 필요하지, 그치? 맞아? 이해돼? 네. 때렸지. 이름 몰라도 돼. 때렸지. 몰라도 돼. 자, N등분 했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잘라야 되잖아.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잘라야 돼. 근데 이런 걸 자를 때도 되게 잘게 자르지 말고 대충 이렇게 자를게. 하나, 둘, 뭐, 셋. 이렇게 하자.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몇 등분이지? 5등분이지, 그치? 근데 N등분이라고 하자. 몇 등분이라고 하자? N등분이라고 하자. 그럼 질문. 여기에 이런 조각들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N개 있는 거야.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을 뭔가 만들어 볼게.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그럼 질문. 직사각형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야? 다시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야? 가로 길이가 궁금해. 무슨 길이가? 가로 길이가. 그래서 저 가로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전문용어로 델타 X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누구 X야, 들어? 델타 X라고. 하부랑이 들어봐. 그럼 델타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전체 길이 중에 하나지, 그렇지? 그럼 질문. 몇 등분 했으니까. 야, 일단 이 전체 길이 얼마? 이 전체 길이 B 빼기 A지? 맞니? 그걸 몇 등분 했으니까. 이거 하나 길이 얼마까 그러면 이거 저걸 뭐로 나누면 돼? 애들로 나누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애들로 나누면 돼. 일단 이렇게 할게. 이 점 뭐야? 어? 이 점을 표현해서 내가 x1이라고 해. 누구와? X1. 시험 때 가끔 이렇게도 나와. 여기 출발점을 x0라고 하자. 누구 0라고 하자? 들어와 봐. x1은 첫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뭔가 x값이지. 그치? 그럼 여기가 x1이면 요만큼 길이 뭐 나오는 거야? fx1이겠지. 그치? 이거 빨리 동의해줘. 이 정도까지. 맞아? 그럼 질문할게. 쓰고 이해하자. x1은 누구 원은? A에서 출발해서, 누구에서 출발해서? A에서 출발. 1 델타 X 맞지? X1은 A에서 이만큼 오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 네. 이거 이해됐어? 그럼 여기 누구 툴 거야, 얘들아? 여기 누구 툴 거야? X2겠지? 네. 몇 번째 조각이? 두 번째 조각이 오른쪽 X값이지, 그치? 네. 그럼 질문. 첫 번째 조각의 오른쪽 X값은 X1, 맞아? 두 번째 조각의 오른쪽 x 값은 누구 투? 그럼 세 번째 누구 쓰니까? 그럼 이거 몇 번째 조각이야? n 번째 조각이지, 그렇지? 그럼 n 번째 조각의 오른쪽 끝은 누가 됐을까? x 1이겠지, 그렇지? 아이씨브라 이것도 어렵다. 미안하다. 아이씨브라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안 돼. 됐어? 편안한 게 저렇게 쉬우니까 쉬운 거야. 쉬운데요. 아 왜 이걸 이해를 못했다고 해? 그럼 해봐. 누구 2는? X2는 A에서 출발해서 델타 X 몇 개 와야 돼? 두 개 와야 되지. 그치? 자, 이제 여기가 핵심이야. 그럼 X2는 A에서 출발해서 두 개의 델타 X를 올려. 어떻게 하겠어? 돼? 잘 들어. 지금부터 이 새끼를 내가 K번째라고 할 거야. 다시 몇 번째 조각? 다 해봐. 가로 길이는 여전히 델타 X지? 맞아? 그럼 요 K번째 조각의 X값은 누구 K야? 첫 번째 조각의 오른쪽 X값은 X1, 맞니? 두 번째 조각의 오른쪽 X값은 누구 2? 그럼 K번째 조각의 오른쪽 X값은 XK겠지, 그치? 다시 누구 K라고? XK겠지. 네? 그래서 N분의 K를 잡으라는 거는 더 중요한 거야. XK 잡아. 누구 K 잡아? XK. 그럼 XK 뭐야? 됐고 온다. 누구 K 잡아? 됐지? 그럼 봐. XK는 누구에서 출발해서? 몇 델타 X 오면 되는 거야? X 징글징글한 새끼들. X1이면 1 델타 X, X2면 2 델타 X, X3면 몇 델타 X? 그러면 XK면 몇 델타 X? 에이 징글징글한 새끼들 진짜. 오케이 K 델타 X. 근데 있잖아 선생님한테 들어봐. 이거 시험에서 다 준다 그냥? 와서 다 준다고? 시험에서 다 줘. 그러니까 여기 이해만.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냐? 조그맣게 써야 돼. 중요한 건 여기는 A 플러스 누구 델타 X라고? 맞지? 아, 됐어 안 됐어? 네. 그럼 해봐. 여기까지 어렵다고 하면 안 돼. 맞지? 그럼 걔는 누구 플러스? 델타 X가 n분의 D-A였잖아, 그치? 네. 맞아? 네.
그러면 넣어봐. 시작. 누구 분의 K야? 누구 마이너스 A가 있나? 마이너스 A. 들어. 우리가 XK 잡아야 되는데, 누구 K 잡아야 돼? 그 새끼 안에 항상 N분의 K 있어. 그 새끼 안에 항상 누구분의 K 있다고? 다시, 그 새끼 안에 항상 누구분의 K 있다고? 됐지? 거의 끝났어, 얘들. 잘했어. 잘했어. 질문? 몇 번째 조각이니까? K 없어. 맞지? K가 몇부터 몇까지 돌까? K가 1이면 첫 번째, K가 2면 두 번째, K가 3이면 세 번째, K가 4면 네 번째, 맞지 얘들아? 네. K가 마지막에 N이면 네 번째, 그쵸? 네. 아까 맨둥그레했다고 그랬어. 맨둥그레라고 뗐다고 그랬잖아, 그쵸? 네. 주야 안 보면 안 돼, 주야 안 보면 안 돼? 그럼 K는 몇부터 몇까지 돌까? 1부터 N까지 돌겠지, 그치? 네. K가 1이면 X5, 아니요? 네. K가 2면 누구부터? 네. X2도 맞냐, 여러분들? 네. 아, 질문이야? 여기 Y가 얼마야? 그러면 FXK겠지? 네. 돼? 네. 돼? 그럼 이 새끼 면적을 내가 SK라고 할게. K번 쪽에 조각이 면적? 몇 번 조각이 면적? 그럼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 의미가 어떻게 구해? 고로 곱하기 세로 그렇지. 네. 돼? 네. 돼? 돼? 네. 그럼 들어가봐. 1번 XK잖아. 다시 1번 누구 K잖아? SK. 2번 SK잖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 세로가 fxk였고 가로가 누구 x였지? 델타 x였지. 넣어드리겠어? 네. 저 직사각형을 다 더해. 다 더한 게 무슨 금화야? c 금화야. 그 k는 몇부터 몇까지 돈다 그랬어? 1부터 2까지 돈다 그랬어. 맞지? 네. 그 누구 xk에다가 누구 xk에다가 곱하기 델타 x일 거야. 납득하시겠어? 잘 들어봐. 그런데 이렇게만 넣으면 그게 b자 나오는 거야. 그지? 네, 네. 맞아? 네. 저 삐져 나오는 걸 없애자고. 저 삐져 나오니까 예전까지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 기호가 나온 지 200년도 안 됐다고. 맞냐,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 기호가 나온 지 200년 조금 나온다, 이제. 돼? 네. 그전까지는 다 이렇게 5천원 넘어가는 그게 있었어. 잘 생각해봐. 몇 등분 했다 그래? 그 N등분을, 다시 몇 등분을? 무한등분 하잖아. 무슨 등분해? 즉 얘를 어디로 보내라는 얘기야? 무한대로 보내라는 얘기야? 그럼 질문, 이거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무한대분의 B-A는 얼마로 가? 빵으로 가잖아. 빵은 아니야. 빵으로 가? 맞지? 자 그러면 요 X1이 누구로 다가가 이제? 빵으로 가? 아니 델타 X 빵으로 간 다음에 맞네 여러분들? 그럼 A하고 X1 사이의 간격이 엄청 작아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X1은 어디로 가? A로 가겠지. 아니야? 그럼 요 가로 길이가 엄청 작아지면 요 점도 요 근방으로 엄청나게 다가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여기 빠져나온 오차가 거의 얼마에 수렴할까? 0에 수렴하겠지, 그렇지? 그렇대. 돼? 즉, 무슨 등분 해버리면? 무한 등분 해버리면 된대. 즉, 졸라 많이 자르네. 왜 그거 있잖아, 셰프들이 그 네모나 칼 들고 양파 썰을 것처럼 이렇게 자르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지금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줘. 됐어? 됐어? 그래서 리미트 N 어디로 보내겠대? 무한대로 보내겠대. 그게 이 부분 면적이래.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맞아? 네. 그럼 얘기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우리 그 K를 누구를? 질문. 우리가 A부터 B까지를 무슨 구간이라고 하냐면 적분 구간이라고 그러잖아. 무슨 구간? 응. 그대로 따라하면 해줄 거 알겠지? 적분 구간은 질문. X구간이야 Y구간이야? X값이잖아. 맞지? 네. 잘 들어봐. 그 K를 여기가 제일 중요해. 몇부터 몇까지 돌릴 건데. 그런 다음에 N을 어디로 보낼 거거든.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 맞지? 네. 얘들아 잘 봐. K 대신에 1 찍은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뒤로 딱 빵이지. 그치? 네. 그럼 어디, 누구만 남아? A. 바꿨어. 2에서 여기까지. 자, K 대신 N 찍어. 그럼 몇 번에 몇이 없냐? N분의 N이지. 그치? 네. 나가.
그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남았지, 그치? 네. 그럼 A 빼기 A가 누구밖에 안 남았어? B. B밖에 안 남았지, 그치? 네. 그래서 XK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누구 K가? XK. 얘가 저 모든 일을 다 해, 얘가. 근데 굳이 어디가 잡을 필요 없어, 문제 사고! 이것만 기억해! 누구분의 K가 있다고? M분의 K가 있다고. 이거 그냥 B로 가는 거지, 그치? 네. 맞아? 네. 얘가 뭐냐면 조건 구간이야. 조건 구간? 맞아? 네. 우리가 조건 구간을 몇 등분 할 거니까 네. N등분 하지, 맞죠 여러분들? 네. 맞아? 네. 역추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로 길이인 델타 X는 그 길이를 몇 등분 한 거니까? 맞지? 그지? 네. 이해돼? 네. 그런데 이게 귀찮대. 그래서 미분과 적분 사이에 그 뭐야 미분하면 fx를 미분하면 f'x 되고 f'x 적분하면 fx 되잖아. 그렇잖아. 네. 맞니? 네. 그걸 발견하고 나와서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잘 들어. 이제 이걸 줄여 쓰겠대. 이걸 뭐 어떻게 쓰겠대? 줄여 쓰겠대. 잘 들어. 이게 무슨 거마야? 지금하는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잖아. 네. 더하는 거 영어로 뭐야? sum이지, 그치? 네. 그래서 s자를 길게 늘여 쓰겠대. 일단 왜 치명이겠어요? 그걸 알겠니? 그 다음에 k콜 1부터 n까지의 누구 값이? k콜 1부터 n까지의 xk가 맞지 얘들아? 돼? 뭘 벡터냐면 조건 구간 벡터. 그치? 색깔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맞니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부터 b까지? 맞지? 남은 건 그냥 다 벗겨 적으면 돼. 몸만 시그마도 했고 지금은 이거 인테그랄을 바꿨고 맞죠 여러분들? 네. 이거 왜 선생님 썸이라고 안 해요? 아 외국에서 또 썸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네? K콜 1부터 N까지 누구 K가? 네. XK가 적분구간 A부터 B까지 뱉어내 맞죠 여러분들? 네. 확인했잖아 그렇잖아? F는 그대로 옮겨 쓰고 누구는 그대로 옮겨 쓰고 네. XK는 이제 X로 바꿔버리겠대. 누구로 바꿔버리겠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델타 X 질문 눈에 보이지 그치? 네. 맞아? 눈에 보이잖아.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 델타 X? 네.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델타 X가 무한대 만나 버리고, 그래서 뭐 만나 버리면 델타 X 빵으로 간다며 맞죠, 여러분들? 네. 돼? 네. 빵이야, 빵이 아니야. 빵은 아니야. 영으로 가는 거니까 북한이니까 맞지? 네. 돼? 네. 즉 아주 작은 가로가 되어버리지, 그렇지? 네. 돼? 네. 아니 미국 때 배웠잖아, 미국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누구 X분의 누구 Y인데 델타 Y는 이 조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지, 맞지 얘들아? 네. 맞나? 네. 그런데 이 점이 이로 각각해 가져가면 접선에 수렴한다 그랬지, 그치? 네. 접선인데 사실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몇 점, 분명히 몇 점이라고 그랬어. 두 점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작은 가로 그래, 굉장히 작은 세로라고 그랬잖아, 그치? 네. 그래서 샥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치?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접선의 기울기를 누구 X, 누구 Y라고 불러? DX, DY라고 부르잖아, 그치? 네. 존나 작은 가로 그래, 존나 작은 세로, 그치? 가까이 다가가면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됐어? 그래서 얘들 보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아, 델타 X가 누구 만나면? 리미트 만나면? 네. 뭐 만나면? 네. 뭘로 바뀌어버려? DX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줄여 쓴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줄여 쓴 거야. 그 포인트잖아. 누구 K 잡아? 이것만 잡으면 모든 작업들이 다 끝나. 그 안에 누구 분의 K 있다? 네. M분의 K 있다. 맞지? 네. 찍어봐봐요. 찍었니? 됐니? 그러니까 여기 1번 있잖아. 몇 번? 한다 이제? 해도 돼? 한다. 쫄지 말고 다시 잊지 마라 얘들아. 누구 K만 잡아라. XK 잡아라. 다시 누구 K 잡아라. XK 안에 누구 있다? M분의 K 있다. XK 잡아라. M분의 K 있다. XK 잡아라. M분의 K 있다. 자, 예전에 이렇게 들 건데 선생님 일단 1번 문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봐. 좋아죠? 무슨 뜻? 리미트 애를 어디로 보냈는데? 무한대로 보냈어. 얘들아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최대급 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맞지? 미분적분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돼? 네. 머리 젊고 같네. 자, 누구 분의 1이 있고? 네. 자, 잘 들어봐. 첫 번째가 n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고 n분의 n 더하기 2의 제곱이고
m 분의 m 더하기 3의 제곱이고 다시 이게 개허점 문제 알겠지? 아 왜 이걸 이해를 못해? m 분의 누구 더하기 n의 제곱 선생이 얘기했지. 덧셈으로 쭉 연결한 한번 빨리 무슨 금화로 바꿔라? c 금화로 바꿔라 맞지? 네. 맞아? 네. 도와줘봐 시작! 무슨 틈? n을 어디로 보냈을 때? 일단 시그마로 자 뭐가 바뀌어? n 안 바뀌었지? 앞에 n 안 바뀌었지 그치? 뒤에 게 1, 2, 3 띠리링 n까지 바뀌었지 그치?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몇까지? n까지? 돼? 불러봐 볼래 한번? 시작 누구 분의 m분의 누구 플러스 k의 제곱이지? 이것도 안 된다 하면 안 돼. 맞아? 네. 저 뒤에 누구 분의 있었어? 네. 그치? 네. 그치? 네. 무슨 뜻 시그마니까? 100% 정적분 정이야. 그럼 지금부터 누구 K 찾아야 되는데? XK 찾아야 되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XK 안에 누구 있다고? M분의 K. 그거 있네. 맞아? 네. 그럼 나 이거 앞에 거 약분해버리고 1 플러스 m분의 k라고 할 때? 네. 됐어? 네. 작업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작업 준비됐지? 네. xk 잡아. 누가 몇 플러스 m분의 k야? 플러스 m분의 k. 그 k, 아까 했던 작업한다. k를 몇에서 시작해서? n까지 돌린 다음에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지? 그치? 네. 1 찍어봐 얼마? m분의 1이지? 네. 무한대로 보내봐. 빵으로 갔지? 네. 그럼 시작 어디야? 1이지? 네. n 찍어봐. 얼마야? 2잖아. 아니야? 네, 맞아요. 얘가 무슨 구간이라고? 적분 구간이야. 구간 길이 얼마야 얘들아? 1이지? 네. 그러면 1이랑 구간 길이는 델타 x 잡으면 돼. 맞죠 여러분들? 길이 일자리를 몇 등분 할 거니까. 몇 등분 할 거야. 왜 이래서 바꿔주니까. 맞지? 네. 조각이 n개니까. 아니야? 네. 그럼 델타 x 몇 분의 1이야? 네. 이 새끼 너무 있네. 그치? 네. 끝났어. 자 한다. 바꾼다. 시그마는 무슨 그룹을 바꾼? 인테그랄 맞니? 네. 적분 구간 누구에서 누구까지? 누구까지. 맞아? 네. 네가 누구 K니까 네가 XK잖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누구 K의 제곱이야? XK의 제곱이지 그치? 네. 요게 FXK야 2차함수 네. 몇 차함수? 2차함수 그치? 네. 그럼 배운대로 해 XK는 뭘로 바꾸고 여러분들 네. X로 바꾸라 그랬지? 네. 그 위에 누구 버티고 있어? 네. 제곱 버티고 있지? 네. 네. 아니야? 그다음 네가 분명히 누구 x야? 델타 x가 무슨 뜻 만나면 뭘로 바꿔? 끝. 아니 돼 안 돼? 쉬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니야. 자 접근하자 얘들아 시작. 몇 분의 1에 x 3승이 1에서 2까지 맞니 얘들아? 그럼 3분의 1에 대해서 한 번은 2 받고 한 번은 1 받아서 빼야 되잖아. 8 빼기 1인 거니까 얼마야? 풀이 두시면 돼. 아 이게 됐어 안 됐어? 됐어? 아 확실하게 얘기 안 됐어 안 됐다고 얘기해 좀 거시기하다 어디? 구간 길이 1이잖아 구간 길이를 몇 등분 할 거야? 그게 하나의 가로 길이잖아 m분 됐어? 또? 아 쉬는 시간을 달라고? 아하 이거 이해 됐냐 안 됐냐 얘들아 찍어봐 한번 더 해볼까? 2번 간다? 몇 번 간다? 한번 더 해보자. 와, 완전 아작이 낫겠네. 잠깐만,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다고? 이해됐니? 그 누구 K만 잡으면 돼. XK만 잡으면 돼. 자, 이렇게 2번 문제까지만 하면 좀만 쉬었다 하자. F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의 1 플러스 M분의 2K 곱하기 몇 분의 1을 계산하래 맞지? 아니 놓칠까 리미트 시그마니까 정적분이요 정적분 정의 문제야 맞지? 네. 시작할게 시작 아 빨리 누구 K 잡아야 돼 XK 안에 누구 있다고 그랬어
n분의 k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 있지, 그치? 근데 이것만 xk로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n분의 k만 xk로 잡아버리면 나중에 이게 1 플러스 2xk잖아, 맞지? 아무 소리가 복잡해진다고. 맞니, 여러분들? 통째로 잡아, 차라리. 시작. 몇 플러스? 통째로 잡는 게 나아. 그래야 fx 나오고. 그치? 그럼 우리는 k를 면에서 몇까지 돌리겠대? n까지 돌리겠대, 맞지? 이게 만약에 2n이잖아. 매댄이야? 그럼 매댄 조각이 있는 거야. 2n 조각이 있는 거야, 맞지? 한번 연습해볼까? 이걸 만약에 2n이라고. 여기가 만약에 2n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해봐. 1 찍으면 얼마야? m분의 2지, 그치? 그 다음에 n 무한대로 보내버리라고 했으니까 1로 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 k 대신에 2n 찍어봐. 그럼 4n이지, 그치? 4n을 n으로 놨으니까 4지, 그치? 4 더하기 되면 그냥 얼마니까? 5니까 n 무한대 필요 없지, 그치? 그럼 이게 5로 갔어. 그럼 이때 델타 x 잡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구간 길이 얼마야? 4지, 맞죠, 여러분들? 걔를 몇 등 보냈을 거야? 2n 등으로. 그러니까 이때가 매댄이 들어가. 이렇게 되거든. 되지. 자,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인 거냐면 지금 이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n이었어. 자, 해봐. 맨 찍어. n분의 n 날라갔으니까 1 더하기 2니까 얼마야, 얘들아? 3이지, 그치? 그러면 델타 x 잡자. 적분 구간 길이가 얼마야? 2잖아, 맞지, 얘들아? 네. 아, 1에 3까지 얼마야? 2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몇 등분 할 거야? n 등분 할 거니까 누구 분의 2야? 네. 그치? 네. 그치? 네. 근데 뒤에 누구 분의 1이야? 네. 를 부는 순간에 바꿔버리는 거야. 샥 해갖고 이 새끼 빨리 얼마로 바꾸면서 2로 바꾸면서 앞에 몇 분에 몇 끄집어. 네. 됐지? 네. 됐지? 네. 마무리할게. 쌤 마무리할게, 이거. 시작. 몇 분에 몇에?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꿔. 적분 구간 이미 나왔어, 맞지, 얘들아? 네. F에 네가 누구 K였으니까? XK였으니까 X도 바꿔줘. 그 다음에 얘가 델타 X잖아, 그렇잖아? 네. 그 자식이 리미트 만났어? 누구 X로 바꿔? 이게 X로 바꿔. 잉? 네. 됐어, 이제? 네. 쉽잖아, 그러니까. 쉽다니까. 자, 마무리하자. 몇 분의 1에다가? 네. FX가 누구냐면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 DX잖아, 그렇지? 이 계산 맞으면 되지, 그치? 네. 되니? 네. 찍어봐. 조그만. 3번이야. 몇 번? 3번. 오케이. 갈 테니까 집에 가서 자기 거 만들어, 알겠지, 얘들아? 네. 만들어야 돼.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자,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냈다? 무한대로 보냈다. 이건 뭘까? n 제곱 더하기 누구의 제곱? 1분의 1 더하기 n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2 더하기 n 제곱 더하기 n 제곱 분의 n 이렇게 돼 있대. 맞지, 얘들아? 네. 그럼 다시 하자. 쭉 합이니까 빨리 무슨 것만 바꿔, 얘들아? 시그마 바꿔. 변하는 것만 봐, 변하는 것만. 그럼 변하는 것만 보면은 시작. 1의 제곱, 2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1, 2, 3, 띵띵띵 n까지, 그치? 네. 몇 개? n개지, 그치? 네. 그럼 k라고 잡아. k는 몇 에서? 네. 1에서 n까지 한다. 시작. 누구 제곱은 남아있고 네. 뒤에 거가 k 제곱 되겠지? 네. 그지? 네. 위에 거가 누가 됐을까? 네. k가 됐겠네, 맞니, 얘들아? 네. 어? 이런 씨부러. 아까까지는 n분의 1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 그잖아. 네. 오 씨부러. 누구 분의 k도 안 보여. 네. 그럼 n분의 k 만들면 돼. 자, 이거 잘 봐, 그러면. 잘 봐. 여기 누구 제곱이 보여, 지금? K제곱이 보여, 맞지? 네. 그럼 K제곱 밑에 누구 제곱이 있어요? K제곱. 아니, 아니지. N제곱이 있어야 N분의 K의 제곱으로 묶이는 거잖아. 네. 맞아? 네. 그럼 한번 해봐, 쏙쏙쏙 할 거야. 자, 시작한다. 그러면 N제곱 더하기 K제곱에다가 여기에 곱하기 N제곱 분의 1대를 해볼게. 그럼 K 곱하기 누구 제곱 분의 1대? 네. 자, 천천히 따라와, 알겠지, 얘들아?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럼 들어와봐. 들어와. 그럼 시작. 몇 플러스? 누구분의 k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이게 n제곱분의 k가 아니라 누구분의 k여야 돼? m분의 k여야 되잖아, 그치? 되게 순수하다. 되게 좀 퀴어해. 되게 순수해.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n을 하나만 줘. 그럼 여기 누구분의 1 하나 남았어? 아싸, 튀어나오네, 맞지, 얘들아? 그 옆에 누구로 빠져, 얘들아? 맞지? 됐어? 네. 어, 꾸준히 안 됐어? 네. 어, 됐어? 지금? 가을이? 라운이? 됐어? 자, 그러면, 잡아.
XK를 지금부터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구분의 K로 잡을까? n분의 K밖에 없네, 맞지 얘들아? 그럼 해. 이건 되게 유명한 거야. 그냥 XK가 그냥 n분의 K면 이런 건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자, 1 찍어봐. 빵으로 가지. n 찍어봐. 1로 가지. 그치? 네. 적분 구간이 되게 유명한 거냐. 빵에서 여기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빵에서 여기까지. 그럼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델타 X가 누구분의 1인데? 여기 n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니가 누구 X야? 됐지? 네. 이제 싹 바꾼다. 싹 바꿀게. 싹 바꿀게. 자,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었지, 얘들아. 그치? 적분관 2를 뱉어냈어. 누구보다 1까지. 됐지? 자, 이제 이대로 이거 해야 돼. 시작. 니가 XK지? 네. 맞니? 네. 백혈적기. 몇 플러스? 플러스. X 제곱분에. 니가 XK지? 그럼 누구? X 맞지 얘들아? 네. 뒤에 n분의 1이 델타 X였는데 델타 X가 리미트 만났으니까 dx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네. 적분하래. 분수잖아. 맞지? 시험적분 네. 생각해봐. 분모 미분한 몇 X야? 2X지. 그치? 네. 그럼 분자에 몇 X를 붙일까? 2X. 2X를 붙인 다음에 도로 몇 분의 몇 배로 할까? 네. 지금부터 시험적분 시작할 거야. 무슨 적분? 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누구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한 거니까 이걸 T로 보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적분 구간이 0에서 1까지였으니까 0 찍으면 1에서 얼마까지? 그렇죠. 2까지. 맞니 얘들아? 네. 적은 미분 몇 x dx가 2x dx가 dt로 바뀌었겠네. 그잖아? 네. 일단 바꾸자. 시작. 몇 분의 1? 2분의 1. 인테그랄 1에서 2까지로 바뀌었어. 네. 2x dx는 2x dx는 dt로 바뀌었어. 네. 맞니 얘들아? 네. 1 플러스 x제곱을 통째로 틀어놨으니까 t분의 1 남았어. 맞지? 네. 그럼 t분의 1 적분하면 lnt잖아. 그렇잖아. 네. 이거 계산 맞게 되겠지? 그치? 네. 찍으시고. 자, 화요일에 오실 때, 무슨 요일에 오실 때? 아, 네. 4번 하나 남겨놓을게. 몇 번이야, 여러분들? 아. 4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봐요. 자, 생각해봐. 힌트를 줄게. 자, 해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분의 파이 제곱이 보이고 코사인 n분의 파이 더하기 2 코사인 n분의 2 파이 더하기 n분의 3 파이 더하기. 자, 그럼 뭐가 바뀌어? 코사인 앞에 1, 2, 3 이렇게 바뀌었잖아. 맞지, 얘들아? 돼? 네. 돼? 네. 걔가 바뀌네. 그 다음에 코사인 옆에 갚았더니 n분의 1파이, n분의 2파이, n분의 3파이니까 결론적으로 1, 2, 3 거기도 바뀌었네. 맞지 얘들아? 네. 자 봐봐. 알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안 되면 화요일날 얘기해. 이해됐니 얘들아? 네. 잠깐만 뒷장 넘어가봐. 5번은 도 있다. 몇 번은 도? 5번. 5번은 선생님이 월요일, 화요일날 해줄게. 알겠지? 네. 자 6번 도전. 다시 몇 번 도전 여러분들? 아무튼 숙제 끝까지인데, 알겠죠 여러분들? 네. 좀 찍어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오케이,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차.